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앞머리를 혼자 잘라볼 거예요. 난생 처음으로. 얼마 전에 언니네 살롱 보는데 차홍 선생님이 알려준 법이 있거든요.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홍 쌤 말로는, 와, 고속도로. 이 앞에 조금을 잡아서, 얼만큼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, 이만큼 이렇게 잡고, 또이 귀때기에서, 아, 귀때기래.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. 사랑의 불시착에 북한말 귀때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. 귀 옆에서 조금 또 잡고, 요 옆에서 또 조금 잡아요. 이렇게 잡아서 손톱 모양으로 자르라고 했어. 너무 땡기면 안 된다. 눈 멀려. 어떻게 내가 잘라? 내가 좀? 동생아, 내 영혼을 맡긴다. 아, 잠깐만. 오케이.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돼서. 10초 뒤에 내가 소리 지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. 가만히 있어. 아니, 난 네가 자꾸 손가락을 입술을 갖다 닦잖아. 잘라달라며. 차홍쌤도 그럴 거야. 자, 자를게. 차홍쌤은 칭찬만 하거든? 예뻐요. 자를게요. 야, 차홍쌤 그렇게 안 잘랐어. 야, 그리고 자를 거면 밑에 뭐 대고 해야지. 잡고 있어, 내가. 아, 맞다. 야, 차홍쌤 둥글게 했어? 어우씨, 무서워. 야, 너 거기 맞아? 아니, 펴봐. 아니야, 예뻐, 예뻐. 언니, 이게 뭐냐고. 언니, 근데 잠깐만. 아니, 근데 잠깐만, 내가 봤을 메뚜기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. 아니, 잠깐만, 내가 봤을 때 여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였던 것 같은데? 뭔 갑자기 이제 개소리야. 아, 맞아, 롤러 롤러 말라 그랬다. 롤 어디서 말았다. 롤러 있다. 옆에를 하고. 풀어봐. 이거 맞아? 여러분, 저 귀가 생겼어요. 웃기기! Two hours later. 그 상태. 예쁘다. 어머, 어머, 이거 예쁘다. 어머. 갑자기 마무리되니까 그 칭찬하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나 봐봐. 언니, 봐봐. 내가 해줄게. 어때요? 엄마, 진짜 딱한줌 잘랐는데 이렇게 됐어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자연스럽죠? 이건 옆모습이 좀. 아무튼 이게 차홍쌤의 앞머리 자르는 방법이었습니다.